저 뭐야 저거? 안단테 아니야? 아주 웃기는 놈이네 저거. 이놈아! 안 일어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일하게 된 반짝반짝 안단테입니다. 뭐? 비서? 아버지. 나 역시 용서받지는 못하겠지만 널 유기한 건 내가 아니야. 누가 그런 거예요? 만나서 다 얘기해 주마. 알겠어요, 아버지. 야, 안수영이. 아, 야, 오랜만이다. 어? 여긴 어떻게? 야,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응이 왜 이래? 서운하게. 어? 아니, 뭐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러죠.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이야. 어? 혹시 그날 얘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네 아들 안단테가 변호사가 됐던데. 단테를 만났어요? 우리 아들 단테하고는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아들이 전화를 걸었네. 하필이면 지금.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면서 안단테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리 주세요. 네 아들이 안단테한테 어디까지 얘기했어?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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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이게 좀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스타그룹. 나를 유괴한 범인이 우리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다. 범인은 스타그룹 안에 있어. 범인이 누군지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내고야 말겠어.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단테 변호사,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인가? 제가 드릴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요.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어렵고 저희 이모가 사채를 썼는데. 그래서 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아니요, 회사에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취직을 시켜달라고? 예,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응? 공심씨 언니! 공심씨 언니! 어? 공심씨 언니! 괜찮아요? 아이고! 예? 괜찮아요? 아, 난 반가워서 부르고 그러는데 왜 도망을 가고 그래?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느라고 못 들었어요. 근데 공심씨 언니, 이 회사 다녀요? 아, 네. 최근에 입사했어요. 아, 최근에 공심 씨는 이 회사에서 잘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심이가 이 회사에서 좀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 공심이 언니인 거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얘기가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저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저 공심이 언니인 거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예, 뭐 내 입으로 불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뭐 그 비밀 오래 가겠어요? 그냥 툭 까놓고 마음 편히 회사 다니시지. 그래서 곧 밝힐 예정이에요. 예, 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위아래층 사는 사이끼리 그 정도 편의는 봐줘야죠. 예, 그럼 수고하세요. 네. 아, 공심씨 언니! 나는 이 회사 왜 하는지 안 궁금해요? 여기 내 친구네 회사거든요. 석준수 상무라고 아시죠? 이 회사 후계자인데 나하고 엄청 절친이거든요. 그럼 집에서 또 봬요. 미스 공, 지금 서울이지? 네, 이모.
여기 제주공항인데 우리가 지금 지사장 쫓아왔다가 놓쳤거든. 지사장이 방금 비행기 탔으니까 지금 김포공항에 가서 지사장 좀 붙잡아 놓고 있어. 에? 30분만 붙잡고 있어. 우리도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 갈 거야. 미수공 서둘러. 그놈한테 못 받은 월급 받아야지. 예. 끊으세요. 어, 깜짝이야. 홍준비 어디 가요? 말할 시간 없어요. 지금 제주도 지사장 잡으러 가야 돼요. 아, 그 돈 떼먹고 도망간 지사장? 예. 저기요, 저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종이 고영배가 제주도 지사장 이름이래요. 그럼 공심 씨는 지사장 나온 지 잘 지켜보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경찰이야, 형사들 잠복 중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고영배 중국 보내는 가짜 여권하고 빈 빨리 내놔. 그럼 넌 보내줄게. 진짜? 난 아이 잡겠습니까? 그래, 넌 아이 잡아. 빨리 내놔. 이게 답니다. 어, 보지 마. 가. 저 사람이에요. 검은 자켓 입고 안경 쓴 사람. 중국 가는데요. 아, 내가 여권하고 비행기표를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찾아두었는데. 아, 연변 출신 중국 동포라고 들었는데. 손님 많이 놀라셨죠? 연변 사투리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서 내가 소마투리 하는 겁니다. 아, 시간 없어요. 빨리 줘요. 그 가면은 주차장까지 같이 가시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아, 지사장 잡아놨어요. 도착하시면 연락하세요. 잡으러 가 몇 번이에요? 에? 손님, 나도 찾아보게. 많이 화나셨어요? 아, 잡으러 가 몇 번이냐고. 많이 조조하신가 보네. 고고이 몇 번이더라. 네, 잠깐만 기다리시라요. 내 전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2층 H4 옆으로 와요. 어, 이게 공심 씨가 얘기했던 그 안단테 그 노래구나. 공심이? 미스공? 미스공 저기 오네. 어디 도망가. 공심 씨 어디에요? 저 그냥 동네 길바닥이에요. 아,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저 첫 월급 탔어요. 마침 안단테 씨도 같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집 앞으로 갈게요. 네,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쏠게요. 네. 깜짝아. 뭘 이렇게 깜짝 놀라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석상무님이요. 저녁 먹을 사람 없다고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죠? 나 사무실 가봐야 되는데. 아, 진짜요? 어떡하지? 석상무님 집 앞으로 오기로 했는데. 어, 그럼 먼저 만나서 먹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합류하던가 할게요. 지난번에 밥상 옆에 약 먹으라는 그림 있었잖아요. 공심 씨가 그린 그 그림 그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림 계속 그려보라고요. 나는 일단 팬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좋아하는 팬 한 명부터 시작했겠죠. 고마워요. 잘 쓸게요. 준수 씨. 한태 씨. 아, 근데 어쩌죠? 난 사무실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두 분 같이 가서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럼 어쩌지? 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면 기다렸다 같이 가도 돼요. 어, 오늘은 영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요? 아쉬워서 그러죠. 공심 씨 첫 월급 타면 쏜대서 진짜 비싼 데 가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비싸요. 각오해요. 약속한 거니까. 아, 그럼 두 분이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비싸긴 하다. 공심? 아, 맞구나. 한참 쳐다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네. 동창들 중에 소식 없는 건 너밖에 없다게. 그러게, 그렇게 됐네. 누구셔? 고등학교 친구 공심이. 귀엽지? 공심아, 내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친구인데 우리 은진이랑은 분위기가 영 다르시네요. 아, 맞다. 오빠, 걔네 언니는 엄마 닮아서 키도 엄청 크고 미녀의 공부까지 잘했는데 공심이는 아빠 닮아서 키도 작고 못...
귀엽게 생겨서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었어. 자매가 같은 학교 다니는데 완전 반대라고. 근데 오빠 여기 누구랑 왔어? 여기 좀 비싼 데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상무님? 우리 회사 분이셨구나. 여기서 만나네요. 반가워요. 스타그룹 상무님? 궁심아, 남자친구야? 아유, 아니야. 어쩐지.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저 혼자 좋아하는 중이에요, 이 여자분. 괜히 내가 나서서 공심 씨 부담스럽게 만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감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 엄청 무시하던 친구였거든요. 아이, 그럼 더 멋있게 연기할걸. 연기 완전 멋있었습니다. 왔네.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음식도 잘 먹었고요. 안녕히 가세요, 장모님. 저도 잘 먹었어요. 조심히 올라가요. 아직 안 들어왔나? 불을 켜놓고 나갔나? 어? 이제 와요? 아, 같이 밥 먹으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맛있었어요. 에휴, 하여튼 먹을 복도 없어요. 그러면 쉬어요. 찾았다 이제 찾았단지 그 사람은 있었다 이렇게 만난 걸 이렇게도 되는 건 이제 다음에 꼭 밥 사요. 내가 초대금 받아줬으니까. 그럽시다. 이 도비서님이 그동안 우리 회장님을 보필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그 다음 회장 비서로 누가 가기로 했어요? 결정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석으로 두실 리가 없을 텐데. 반짝반짝 안단태입니다. 뭐? 비서? 억지로 끌려나가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지 그래! 무슨 일들이야? 남의 비서를 갖고 왜 나가라 마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이 사람... 비서실 공석 나 있어서 한번 맡겨보기로 했어. 안단태가 누구 아들이라고? 26년 전에 점프를 맡겼던 안수영이 아들이 안단태가. 그걸 알면서 회사에 들어오도록 놔뒀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단태는 아무것도 몰라. 지 아빠하고 연락 끊기지도 오래고. 그리고 안수영이 지도 재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아들한테 얘기했겠어? 아 몰라. 아무튼 신경 쓰이니까 회사에서 안 보이도록 오빠가 알아서 처리해요. 알았어. 어, 형님 나 자세 봐, 자세 봐. 장난 아니야. 아, 구비서. 아, 글쎄 자꾸 전화한다고 복직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래도 그런... 사장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무 시간에 왜 이런 걸 올라타고 그래? 재밌죠? 재밌긴. 에이, 쓰다 쓰다 쓰. 아무튼 타지 말려면 타지 마. 감사합니다. 민호 다시 보게 돼서 반갑기는 한데 다시 취준생 됐다니까 이거 티나게 좋아하지도 못하겠다. 얼른 취직돼서 얼른 여기서 도망쳐라. 아, 진짜 도망가고 싶다 진짜.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회장님 대신 회의를 참관한 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자, 자. 회장님께서 몸이 좀 피곤하셔서 조금 엉뚱하게 비서가 임원회의를 참관하게 됐는데 신경들 쓰지 마시고 시작합시다. 아이고! 아이! 아, 거쳐! 이게 조심성 없긴 해. 죄송합니다. 어? 이거 은으로 만든 볼펜인데 색깔이 왜 변하지? 잠깐만, 스톱!
아무래도 물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 먹지 마세요. 예, 독극물 없습니다. 다음 임원입니다. 예, 독극물 없습니다. 이제 사장님하고 전무님만 남아 계십니다. 사장님부터 나오시죠. 예, 독극물 없습니다. 전무님. 예, 독극물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수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독극물이 맞습니다. 입단속들 해요. 만약에 스타그룹 임원 회의장에서 독극물 사건이라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전부 당신들 책임으로 돌릴 테니까 철저히 기밀을 유지합시다. 철저히 기밀 유지하고 제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범인이 나를 노린 건가? 예, 예. 뭐야? 또 환상이야? 병원 가봐야겠네. 아니 이거 레알이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공비서. 사장님. 아 그래. 공비서 잘 지내나? 그럼요. 사장님도 건강하시죠? 이 공비서가 타주는 우렁차를 안 마시니까 그 우렁당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 재미없는데요 사장님. 그래 이 반응이야 이 반응. 이 반응이 그리웠다고 내가. 뭐야? 돌려줘봐! 돌려줘봐! 이제 나는 가까운 사람한테도 해코지를 한다는 건 나에 대한 경고겠지. 김씨,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 옷 얼른 치워야겠어요. 김씨,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긴 힘들겠지만 나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언니한테 죽 줄어 회사에 갔다가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랑 사장님이랑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페인트가 날라와서 터진 거예요. 사장님이 만났다고요? 네, 사장님이요. 공심 씨, 너무 겁먹지 말고 여기서 안심하고 있어요.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왜 이래 당신들!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구비서냐? 구비서요? 아 전에 내 비서였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복직시켜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히더니 이봐 이래도 되는 거야? 회의실 사장님 자리에 독극물 음료 놔둔 거 당신들이지. 전직 비서로 회사 출입이 쉬웠고 사장님 자리가 어딘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야. 사장님한테 페인트를 던진 것도 당신들이잖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 그런 거야?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 그냥. 다행이네요. 아, 참 저 친구 왜 또 저래.